주말 사이 전해진 주요 글로벌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트 노우 5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 세계가 집중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됩니다. CPI뿐만 아니라 PPI 또한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표가 둔화할 경우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또한 10년물 기준으로 4.7%까지 오름세를 보였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4.5%까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미국보다 먼저 여름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유럽 증시 또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전에 함께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미국에서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가상승 우려에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실업률 상승 등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 또한 반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대가 매월 발표하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와 소비 의향 변화를 알려주는 대표 가늠자인데요.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클수록 향후 소비가 늘어날 것을 의미하고요. 100을 밑돌수록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5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67.4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연은 총재들이 일단은 조금은 더 매파적인 관점의 입장들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금요일에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큰 그림에서의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바로 대중 관계를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전기차 관세를 100% 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죠. 추가적인 보복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경고의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국이 총대를 메고 강력한 경고장을 먼저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산 전기차, 지금까지는 25%의 관세를 매겼지만 향후 100%로 4배 정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25% 관세로도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왔지만요. 이것으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도 추가적인 관세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국내에서 철광주들이 한 차례 수혜를 받아가기도 했었죠. 이런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견제구를 보다 강하게 던지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미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두 미국의 차기 대선 후보 조치에 중국도 추가적인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동일하게 경고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단 이번 주에 이 전기차를 포함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안을 보여주기로 한 만큼 발표를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한 차례 전해진 바 있었던 소식이었죠. 애플이 챗 GPT를 장착한 아이폰을 출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말 사이 다시 한번 더 확실시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서 AI 도구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최근 있었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앞으로 애플의 AI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왔는데요. 이에 대한 일환으로 애플이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인 새로운 시리 버전에 챗 GPT와 같은 AI가 탑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차기 아이폰 운영체제인 애플의 iOS 18에서 ChatGPT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 조건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만 애플이 오픈 AI와 독점적인 계약을 맺을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애플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도 비슷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 한편 오픈 AI는 오늘 이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제품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기 주요 모델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ChatGPT는 또 AI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샘 알트먼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도 X 게시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왔다. 오늘 발표를 기대해달라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ChatGPT의 발표 소식으로 애플 또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AI 반도체 관련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었죠. 그동안의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발표됐던 1분기 실적들이 시장의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도 현재 AI 반도체 과열 구간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런 AI 반도체 산업에 조금의 단비가 되어줄 소식이 어제 일본에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AI 분야에 최대 8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AI 혁명에 대응할 사업을 구상 준비를 하면서 원화로는 88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목표와 함께 미국의 엔비디아처럼 팹리스 체제를 통해서 내년 봄 시제품을 선보이고 가을에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뱅크가 9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AI 전용 반도체 제조는 대만 TSMC에 맡길 계획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의 구상은 단순히 AI 전용 반도체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는 2026년 이후 자체 개발한 반도체에 기반한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세우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TSMC가 앞서 AI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에 힘입어서 4월 매출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라고 밝히면서 금요일장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탠리 드럭킨 밀런 같은 경우는 AI가 단기적으로 고평가됐다라고 언급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을 대거 매각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느슨했던 AI 반도체 투자 심리에 다시 한번 손정희 회장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팽팽한 긴장감 혹은 또 경계심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는 22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밤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본인의 집에서 열렸던 NFT 파티 행사에서 이러한 발언을 내놓고 시장에서는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암호화폐는 화폐의 한 형태다라고 암호화폐를 지칭한 건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선 후원금 또한 암호화폐로 본인은 받겠다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본인보다 암호화폐를 더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싶으면 나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암호화폐 산업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 이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테마로 한 밈코인 마가 같은 경우는 이날 당일 78%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과 SEC의 현재 수장인 게리 겐슬러의 시대가 저물고 암호화폐 생태계가 보다 합리적인 규제안으로 화랑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언에도 비트코인은 사실 큰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61,000 선 부근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생태계 다시 한번 정권 교체와 함께 큰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 또한 체크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